어제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자료 300여 건을 공개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되면서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갑작스러운 문건 발표였는데 일단 여야 반응은 예상하셨겠습니다만 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청와대 문건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여야가 이제 복잡하게 그렇게 싸게 치고받을 때는요. 이제 본질을 보면 됩니다. 예. 이제 그 국민들도 이제 본질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질이 뭡니까? 그동안 이제 문건 300종류가 이제 분명히 새로 발견된 건 그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 상당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재용이라든지 커넥션 의혹 부분들, 그다음에 뭐 블랙리스트, 우파, 뭐 화이트리스트가 돼서 분명하게 적시가 된 그런 자료가 공개됐다라는 건 본질이고 팩트거든요. 예. 다만 이것을 청와대가 공개하느냐 마느냐는 청와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 공개를 하지 않고 그냥 검찰로 넘겨줄 수 있죠. 근데 굳이 공개를 한 이유는 뭘까? 그거는 바로 이제 알다시피 뭐 국정농단이라든지 적폐청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예.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거든요. 예.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여당은 진실을 밝혀야 된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저께하고 어저께 사이에 전국에 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전국에 그동안 경색됐던 거, 여야 간에 대치됐던 거는 대리 사과, 추 대표 예. 문제에 대해서는 대리 사과, 그다음에 조대엽 후보자 사퇴로 인해서 전국을 풀면서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어저께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푸는 거는 이제 여야 일종의 대화가 국정 협력을 하는 그런 걸로 가는 거고 예.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구여권이죠. 현재 야당에 대한 어떤 공세의 측면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적폐 청산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예. 이 여야의 이러한 국회 문제를 풀어가면서도 국정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시가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관심이 끌었던 게 일단 이번에 이 문건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네. 이거는 이제 민정수석실에 보관돼 있던 것을 공간 재비치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는데 예.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과연 그게 판도라의 상자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예. 이게 왜 그러면은 공개가 됐느냐? 왜 그동안 과거의 경우에는 이제 물러나는 정부가 두 가지 경우를 보러 합니다. 하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거기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해서 이제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겨버리면 예. 쉽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꼭 넘기지 않아야 될 거는 사실은 개인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걸 메모했던 것들은 파쇄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 왜 그럼 이것들은 파쇄가 되지 않고 딱 폐변에서 있다가 딱 발견이 됐느냐? 예.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지난해 10월 말쯤에 물러났는데 예. 그 이후 우병우 수석이 없는 사이에 올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누가 책임 있게 일일이 다 이게 점검해가지고 뭘 대통령 기록을 넘기고 그다음 파쇄하고 하는 이러한 분류를 안 하고 예. 또 파쇄하는 경우는 또 그것도 법적 책임 논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중간에 검찰의 특검의 압수수색 요구가 있었는데 예. 그때 거기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 제출해야 될 자료가 그때는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우병우가 누굽니까? 게슈타프라는 별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독일군 정보장교라 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제 보안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인데 요번에 네. 이제 이 자료가 문건이 통째로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병우 수석실에서 발견이 된 건지 아니면 그 휴하에 있던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건지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정수석방에서는 나왔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민정비서관 휴하에 있는 부하직원방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가능성 두 가지는 이유는 하나는 워낙 탄핵정국 속에서 넋이 나간 나머지 그냥 놔두고 가버렸을 가능성인데 저는 그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저는 내부에서 우병우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이 막판에 청와대를 나오면서 캐빈에서 그 자료를 넣고 예. 서둘러서 넣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까지 이렇게 섞여 들어간 거죠. 서둘러서 300증을 넣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캐빈에서 전과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달 가까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이것이 7월 6일사 발견이 된 거죠. 네. 그 가능성이 좀 후자 쪽이 좀 높다고 보는 거죠. 네. 사실 되게 필요했던 자료가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서 좀 다양한 이야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이번 문서 공개가 우 전 수석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이번 문서 공개는 아까 같지만 뭐 개혁을 하고 적폐청산을 하면서 국정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겠느냐. 저는 우병우 전 수석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네. 거기에도 이제 스모킹 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거기에는 국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를 지원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증거로 이미 검찰이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보완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도 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우병우 전 수석과의 굉장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두 번인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자료는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할 때 생산된 문건들이기 때문에 예. 그걸 직접 누가 작성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조사하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우병우 수석을 다시 재수사해서 재수사를 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수사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예.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에 이러한 자료로 인해서 예. 소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그동안에 그 최순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서 유일하게 빠져나갔던 사람이 이제 우병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버프라지라는 별명도 얻었고 그랬는데 예. 지금 보면 방금 지적을 했지만 예를 들면 문학의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 상당히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김기춘 실장이 정무수석 통해서 조윤선 통해서 조윤선 정무수석이 예, 문화관 간부로 바로 이제 지시 라인이 내려간 걸로 보이는데 요번에 예. 문건을 보면은 상당히 깊이 여기에 문정 비서실 관련된 자료가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촛불 반대 시위 때 우파를 중심으로 한 뭐 전사들을 뭐 만들자라는 만든다, 이런 상당히 이런 섬뜩한 용어들이 민정수석실 요번에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병우 전 수석이 요번만큼은 딱 걸리지 않았나, 제대로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포함해서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제 캐비닛에서 발견된 정황까지도 분석을 해봤고, 그러니까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작성했냐,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냐, 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냐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지금 현재 이번에 나온 자료가 예. 이 재판 과정이라든가 우병우 전 수석의 다시 재조사를 할 경우에 예. 이런 과정에서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느냐,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시각이 하나 있고 예. 또 다른 시각에서는 법조계 시각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어요. 그게 만약하면 예.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려면 작성자와 예. 왜 작성했는지 하는 작성 경위가 밝혀져야 된다는 것. 그래야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부인을 다 해버리면 이런 직접적인 증거 채택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예. 이번에 어저께 300건 정도를 하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한 거는 주로 메모 형식으로 된 거를 공개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공개한다 예. 그러는데 예, 예. 그런데 나머지 자료들은 공개를 안 했거든요. 검찰이 예. 넘긴다고는 했는데 왜 예. 그러냐 하면 이 대통령 기록물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 기록물과 비밀 기록물과 지정 기록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정 기록물인 경우는 30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국회 결의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은 예.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기록물은 바로 공개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 비밀 기록물은 대통령이나 총리라든가 장관 등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 경우 가장 수위가 높은 거니까 예. 그런 게 될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과연 바로 증거가 채택되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청와대의 주인은 사실 박근혜가 아니고 문재인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정도 법리적인 아주 시시콜콜한 문제는 진짜 곁가지 중에 곁가지입니다. 기록물이 아니냐 하는 것은 그리고 이미
11일이 지나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다 봤습니다,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 의미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조금 전에 대변인이 발표했듯이 이게 기밀 사항인지 아닌지 자체도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300건이나 되는 문건이 이게 대통령 지정문인지 아니 표시 자체를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그 용지가 예. 청와대 내부에서 상하는 용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A4 용지에서 저희들이 이제 청와대 근무할 때 그냥 쳤던 단순한 보고 용지라면 그건 아무리 공개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밝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령 대통령 기록물이라 해도 이미 내용은 전부 숙지에서 봐버렸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이 상당히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만은 본질과는 별로 본질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조대엽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야3당이 이런 사퇴를 계기로 국정 정상화에 합의를 하고 추경 심사에 첫 발을 떼게 됐는데 최대 쟁점 공무원 증원인 것 같습니다. 이게 18일 마지막 본회의 날 처리가 가능할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저는 18일 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어저께 우원식 민주당 대표와 그다음에 정우택 민주당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정우택 한국당의 원내대표 제1당과 2당의 원내대표가 가급적 18일 날 처리한다는 걸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예. 18일 날 처리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18일 날 안 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만약에 안 된다면 그렇게 하는데 가급적 저는 18일 날 되는 게 바람직하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추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6월 초에 제출한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처리하는 게 한 달여가 지났을 때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정부 인사청문회를 아주 치열하게 하느라고 계속 정부 출범을 뭔가 가로막고 있는 거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대엽 후보자 사퇴가 만족스러운 야당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한 사람은 사퇴시켰으니까 예. 일단 바로 인사청문회도 빨리빨리 해주고 바로 이러한 추경 민생 문제와 관련된 거니까 예. 빨리 해주는 게 맞는 건데 단지 이제 쟁점 하나는 이 공무원의 증원 문제 요거가 쟁점인데 이번에 11조 2천억 그 추경 예산 중에 공무원 그거 보면 공무원 1만 2천 명 증원을 위해서 그 시험 비용 등 그 채용 준비 예산이 80억 원이에요. 근데 사실 11조 2천억 중에 80억 원이 가장 요 내관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11만 2천 명을 채용하는 건 좋은데 채용할 경우에 굉장히 장기간 바른정당 표현에 따르면 반년의 추경 예산이 반세기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예. 반세기인지 사반세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속 장기적으로 공무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논란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가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부분은 이제 국민의당도 의외로 세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뭐 이게 이번에 공무원을 뽑고 효과는 내년에 나오는데 굳이 이번에 추경에 넣을 필요 있느냐 내년에 정상적으로 여론을 여산에 반영하면 되지 이제 이런 정도인데 그렇게 아주 강한 반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과거 한 번도 추경이 통과된 적 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이번에도 당내 밀고 당기다가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또 항상 여름에 그 보이지 않는 변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휴가 시즌이라고 예. 그래서 아마 추경은 뭐 어렵지 않게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예, 세부적으로 수정이 된 적은 있어도 어쨌든 추경이 통과되지 않은 적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총론에 대해서는 여야가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례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퇴 후에 이게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협치 차원에서 그러니까 야당에 있는 인물을 입각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자진 사퇴하면서 심상정 전 대표, 네. 정의당 전 대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뭐 인물들도 이제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만 일단 심상정 대표가 유력하게 좀 거론이 되고 있고 유력이라는 표현은 제가 그 지금 죄송한데 사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심상정 전 대표 얘기가 아무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야당 인물을 입각시키느냐 이 내용도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유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뭐 그렇게 표현해도 크게 뭐 굉장히 하여튼 관심을 끄는 주제인 건 사실입니다. 혹시나 또 모르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유력을 떠나서 예. 굉장한 다른 당의 정치인을 장관으로 기용한다면 상당한 관심을 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보수 야당은
지금까지 여기에 이제 만약에 정권에 참여를 할 경우에는 소위 뭐 맷중대라는 소리 들으면서 예. 자기네 역할을 못 찾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담스러울 텐데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노선의 차이가 그렇게 좀 더 진보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의당과는 일종의 약한 정책 연합 차원에서 예. 뭐 사안별로 공조를 하겠지만 자주 공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을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도 저는 검토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그 금체해서 될 경우에 지금 심상정 의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 대표였을 때는 예. 당 대표가 뭐 장관으로 가느냐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대표직까지 내려놨으니까 예. 저는 뭐 이 민주당 내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더불어 그렇게 찾는 것도 방법이고 예. 당 떠나서 전문가들 중에 하는 것도 방법이듭니다만은 예. 좀 심상정 의원을 고려하는 이 심상정 의원을 기용하는 거 예. 저는 뭐 한번 생각해볼 만한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얼마 전까지 대권 주자였던 네. 사람이 이제 이 장관직 수락할지 그게 하나 좀 이제 궁금한 거고 또 하나는 왜 진집 국민의당 쪽에 예. 한 두세 개 정도를 제안하지 않았나라는 점이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협치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도 장관직을 제안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럼 저는 십중팔구로 받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수락하지 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네. 야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만약 수용하면 뭐 두 말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양날의 칼, 탕평 카드를 일찌감치 썼을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못내 아쉽고 지금 와서 정당에 주어서 심상정 의원이 이걸 수락했다 한들 예. 다른 야당이 과연 이것을 협치로 인정해 줄 건지 혹은 또 다른 전선이 형성이 될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지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한 달이 넘도록 권한대행 꼬리표를 못 대고 있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모두가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동안에 뭐 이 문진용 제보 조작 사건 이런 현안들 예. 사이에 좀 밀려나 있는 네. 거죠. 관심권 밖에 밀려나 있는 건데 우선 이제 윤기중 저 자유한국당이죠. 그 위원장이 시간을 끌면서 아마 추경이라든지 이후 협상의 카드로 쓰려고 좀 묻어두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게 이제 본인이, 김인수 본인이 그렇게 다시 필사적으로 이걸 하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6년인데, 예. 지금 잔여 임기가 한 1년 한 4, 5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그렇고 청와대나 이런 데서도 아직까지는 지금 이 김인수 후보의 청문 문제가 좀 후순위로 이제 밀려 있습니다만은 예. 이제 아마 이 추경이 내일 모레 되는 대로 다시 또 현안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는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권한대행이나 예, 예. 아니면 뭐 그냥 소장으로 하나 큰 예. 차이가 없다고 이제 하는 것이 이 은연 중에 드러난 건 사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이번에 위원장을 선법재판 소장을 하면 임기가 대통령 임기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연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아 오부 요인 모시고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모습 보였다는 얘기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다가 네 그래서 지금 김이수 헌재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 문제는 통과 될 듯 말 듯 예. 될 동 말 동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이 문제를 저는 저로 정략이 아니라 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지금 현재 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가 통과되느냐의 이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이 지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 국민의당하고 여권하고 굉장히 부딪힐 때는 야당이 이제 빨리 이거를 전보고 설득해서 빨리 투표에 올리자 예. 표결을 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뭐냐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상황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국민의당이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예. 국민의당이 좀 이제 진정이 되니까 이게 또 여당이 이제 투표를 이제 표결을 하자라는 분위기인데 또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또 보고서 채택을 늦추면서 나중에 하자 계속 그러면서 이 김일수 후보자 카드를 예. 지금 야당과 국민의당은 그리고 이거 어느 정도 카드로 계속 남겨놓는 거 아니냐. 예. 국민의당은 그 카드를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계속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의 이런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정략에 따라서 하지 않으려면 조만간 이번에 추경 처리하고 예. 그 즈음에
빨리 이것도 정상적으로 표결을 해서 가부 간의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복잡한 상황들이 아무튼 전제돼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권한대행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얘기를 해봤고요. 얼마 전까지 추미애 대표가 강경 발언으로 인해서 전국의 핵이었는데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리 사과를 하는 바람에 약간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아는 사람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와대 내부 분위기 알아봤는데 의외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습니까? 예, 뭐 아니 그 정도 뭐 별거 아니다라는 뭐 얘기를 합니다.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이제 설화인데 추미애 대표에게 이제 달렸죠. 본인이 좀 더 통큰 모습을 좀 스타일을 보여주면은 또 금방 야당하고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과거에도 보면 뭐 트럼프가 악수해서 정치를 좀 악수정치를 하듯이 또 추미애 대표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팔짱 끼는 팔짱 정치. 예, 그래서 뭐 홍준표도 팔짱 끼고 장하성 정치시장 끼고 여기도 뭐 다른 정당 뭐 이렇게 팔짱 한번 끼워주면 또 금방 이런 부분들은 쉽게 또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다소 떨어지긴 했는데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입니다. 여전히 뭐 높은 지지율인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 83%에서 3%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갤럽 조사에서는 80% 전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굉장히 높은 취임한지 두 달여가 된 상황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조사에서는 75% 70% 중반이 나옵니다만은 뭐 어쨌든 70% 중반인데 80%는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거는 이제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위 소통 행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비전을 제시해 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실제로 지금 조각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완성해서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른 것들이 반영이 잘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의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 차례대로였다면. 요즘 다음 주쯤에야 대통령이 취임해요. 5월 10일 날 당선되면. 원래 당선된 지 2개월 1주가 정도 지나서 12월 18일, 19일 대선이 끝나면 2월 25일 날 보통 취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10일 날 원래 당선이 되면은 그런데 지금은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조직 완료라든가 이런 게 늦어졌는데 이제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진짜 취임해서 조직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단계니까 앞으로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거에 굉장히 달렸다.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저희가 죄송한데 꼭 좀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저는 지지도가 하루빨리 저는 개인적으로 70%대로 내려와서 안정적으로 오래가길 사실 바라는 것 솔직히 심정입니다. 그게 오히려 대통령에게 심리적 부담도 적고 오히려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국민의당 같은 건 사실 이번에 문재인 제보 사건을 헤쳐 나가도. 앞으로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양자 태기를 해놔야 되는데 하나는 야3당과 계속 보조를 맞춰서 가면서 호남으로부터 자유한국당 이중대라는 비판을 받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여당과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야당으로부터 민주당 이중대냐라는 소리를 듣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양자 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샌드위치 신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국민의당의 애정원이 그런 조언을 한다면은 차라리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듣더라도 그쪽 민주당 쪽과 같이 가는 길이 어느 순간 민주당 일중대가 될 수 있는 길이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국민당의 지지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